오늘 그 형님들 그 보셨어요? 한동훈 위원장. 아 그럼요. 오늘의 가장 큰 빅 이벤트였는데. 아 맞습니다. 어떻게 좀 영상을 글로만 보셨죠, 형님은? 영상도 봤어요. 영상도 보셨어요? 봤는데 맨 처음부터 이제 본인은 그 어렸을 때 이제 꿈을 물어본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되고 싶은 게 없었다, 하고 예, 싶은 예. 게 많았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 일단 이 86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우리가 같이 쓴 이기적 정치에서도 얘기한 예. 이 86이 지배한 정치권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 선언을 하셨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난 그 두 번째 메시지가 더 와닿는데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왜 이겨야 맞아. 하느냐 왜 이겨야 하느냐가 왜 이겨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그 새로운 정치라는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동부베이트 3인방이다라고 얘기하고 같이 책을 쓴 것도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의 상대 후보들이 우리보다 더 큰 명분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들의 권력을 86세대, 86 운동권 세대가 자기들의 권력을 용석하기 위해서 지역 발전을 일부러 현상 유지시키고 혹은 저해시키고 혹은 명분 없이 선수만 쌓아가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분노한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왜 이겨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하는 생각을 좋네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도 그 어떻게 보셨어요? 86 운동권 청산이라는 그 메시지가 매우 좋았고 이건 마치 뭐 우리 자랑하자면은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외쳐왔던 세대교체론, 특히 그럼요. 86 운동권이 뺏어간 서울의 봄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책도 썼는데 혹시 그 콘서트를 듣고 읽고 하신 말씀 아닌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70년대생이잖아요. 그렇지. 70년대생, 그러니까 역대 최연소의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역대 최연소 당대표였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역대 최소의 비대위원장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세대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징 같은 사람이 또 한동훈 장관인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항상 86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번 선거야말로 진짜 86 청산의 적기 아닌가. 그래서 황금 타임. 그래서 나는 이제 86 청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런 목표가 있을 때 전략과 전술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 그러면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그런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뭔가 묘수 아이디어를 이제 짜내고 있겠구나라는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또 하나는 이념적으로는 명확하게 이제 지표를 찍었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라고 했던 그 얘기가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지켜야 될 가치 이념적 노선 이런 걸 확고하게 보여준 것이 나는 매우 좋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둔 게 이제 본인은 선민후사를 하겠다 실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은 비례대표. 비례대표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에 자신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거기에 본인의 비대위원장의 모든 활동과 역량을 방점을 찍겠다라는 이 부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확고한 전략과 전술, 우리 당이 가져야 되는 이념과 노선에 대한 확실한 방점을 찍은 부분,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 행위, 이 메시지.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삼박자가 잘 버무려진 그런 입장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뭔가 추가적으로. 아, 예. 저도 근데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이게 전문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뭐 전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저도 영상을 보면서 그 쭉 들으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톤도 봤고 제스처도 봤고 그냥 내용만 보면은 그 어떤 메시지가 좀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다 풀로 보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말하자면 그 제가 느끼기에는 뭐야 또 한동훈 메시지 아슬아슬 이준석은 편하게 이랬는데 JTBC 이 새끼가
아, 이준석 대표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 제가 그 얘기 그를 들으면서 왔던 게 어떤 느낌이냐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그 굉장히 잘 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뭐 100점짜리 답안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막 무슨 감동 이런 걸 일단은 그건 차치하고라도 뭐 저 얼마나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던졌나 이런 걸 떠나더라도 그러니까 빈틈없이 답안지를 썼다는 느낌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편으로 지금 계속 저희 국민의힘이 극우화됐다는 평가들 계속 받았잖아요. 뭐 홍범도 장군 이슈도 마찬가지였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당신들 되게 너무 오른쪽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너무 뉴라이트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좀 저는 선을 긋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그 이 독립운동이랑 민주화운동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뭐 다부동 전투 물론 봉우동 전투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부동 전투라든지 민주화 운동 같은 사실 뉴라이트 쪽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를 전면으로 일단은 꺼내 왔다는 게 첫 번째 저한테는 좀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본 시장에 대한 개혁 문제, 그다음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실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다 하셨더라고요. 물론 제가 한동훈 장관 늘 평가하기에는 그럴 위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치를 한 3, 4년 정도를 하고 끊임없이 저도 고민을 해온 입장에서 되게 빈틈없는 답안지를 썼다라는 느낌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 제목이 다시 얘기해 이기적 정치잖아. 이기적 정치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린 우리 지역구를 챙기겠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이 원하는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겠다. 라는 네, 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의 이 얘기를 들으면 네가 했던 그 얘기들을 쭉 끝 하면서 끝 마무리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정부 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저도 그 메시지 좋았어요.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 차이를 10분 활용합시다. 정교하고 박력 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외치는 거 아니야. 지금 내년 지금 이념적 아무리 민주당이 이념적으로 우리를 몰아세우려고는 하지만 결국에 팩트가 있어요. 팩트는 뭐냐. 윤석열 정부가 내년 4월이면은 채 만 2년도 안 된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 정부만 앞으로 3년 동안 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지금 서울 우리가 속해 있는 서울시 시장 누구야. 오세훈 시장 아니야.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는 구청장도 국민의힘이야. 저도요. 시의원 요번에 14년, 12년인가 만에 바꿨어. 그러면은 이게 모든 것이 다 이제 뭐 별이 이렇게 라인이 되는 것처럼 다 이제 이념 같은 당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만 그 빈자리를 채워준다면 사실 우리가 지역에서 얘기했던 그 이기적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분지 이용하자 활용하자 즉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께 요구하는 거는 좀 실용적인 투표를 해 주십사 요구를 하는 거고 호소를 하는 것 같아서 난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들었어.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좀 정직해야 될 필요가 하나 있는 게 우린 사실 한동훈 비대체제를 우려했잖아요. 저는 우려했죠. 네, 우리 셋 다 솔직히 우려해서 그 원외위원장 연석회의 할 때에도 우려점을 셋이 같이 전달하고 했었어요. 그때 사실 한동훈의 인물론이나 그 기사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인물론이나 역할론 자체를 우려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 이 카드로 써야 되는가? 선대위나 앞으로 총선에서 더 큰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저는 그래서 또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3개월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후쿠시마 괴담 있었고 정유성 홍범도 최상병 맞아요. 이재명 단식 이재명 구속 불발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그 강서 선거 참패 있었고 그리고 엑스포 불발 있었고 혁신의 자초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열
몇 가지가 되니까 불과 3개월 안에 다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비대위원장은 이 과거에 대한 정리와 단절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좀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즉각적으로 이제 본인이 결단하고 수용하겠다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러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국회의원 한동훈을 보는 그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이미 그때 마음이 선 것 같아요.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 당을 살리고 그리고 총선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에 모든 걸 투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또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결기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그때 우려가 좀 기대감으로 바뀐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난 그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 한동훈 장관이라는 정치적 카드가 우리 당이 10분지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늘 해왔던 우리가 주장이고 빨리 정치권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우리 셋이 이구동성을 한 것이었고 맞아요.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럼 그 가성비가 제일 좋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궁금증이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확실히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윤재옥 권한대행이 당시 권한대행이 이것을 만에 하나 일사천리로 해버렸다면은 과연 여론은 어땠을까? 나는 별로 여론이 좋지 않았을 거라고 봐. 오히려 이렇게 당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그 다양한 의견이 그리고 비판적인 게 아니고 건설적인 비판. 그러니까 비판만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이었기 때문에 그 비판을 수용을 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에 맞게끔 또 그 결정에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또 그걸 어찌 보면 뛰어넘는 메시지를 낸다면은 나는 오히려 그거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때 저도 미리 좀 던졌고 싶었던 거 어차피 한동훈 장관이 마주할 질문들 그다음에 그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할 포인트가 뻔한데 우리가 그냥 한동훈 장관 너무 좋습니다 하고 그냥 다 그 어떠한 의사절차도 없이 왔을 때에 그 폭풍 나중에 또 다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뭐 당연히 저로서는 할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번 출마 선언문이 아니지 그 수락 연설문은 우리가 어느 정도 봤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 한동훈 장관에게 가장 크게 남아 있는 정치적 이슈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김건희 특검일 것 같아요. 다음 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거든요. 당정대가 김건희 특검 수용을 불가했다. 긴급회의에서 방침을 확정했다라는 건데 결국 이제 대통령실과 우리 당과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좀 두고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백브리핑에서 보면은 좀 약간 유연할 태도를 좀 보여주긴 했어요. 무조건 안 된다, 뭐 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요거 당정대 김건희 특검 수용 불가 문제. 승환이 형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특검 자체가 악법이죠. 일단 독소 조항이 있고 여태까지 이런 설명들은 너무 많이 됐잖아요. 이게 진짜 특검부터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에서 대통령이 선택해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13번의 특검 중에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된 적이 없었고 그나마 얘기하는 한 번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것이었고 이것을 매일매일 브리핑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총선 전국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2009년 12년 사이 15년 전 30대 중반에 김건희란 개인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권력자에 대한 어떤 입법부가 사법부들의 행사하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특검해야 된다고 하면 딱 하나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타임머신 타고 백투더퓨처 해가지고 2009년에 김건희 여사를 도운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특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략적으로 총선을 위해서 이것을 특검을 받게 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안은 입법부가 사법권을 남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통 크게 받아들여주면 우리가 역전 카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오히려 이 자체가 우리가
이 법치와 원칙을 총선을 위해서 이용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총선의 유불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일부 수용하자 아니면 변경 수용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특검이잖아요. 법치에 맞지 않는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총선에 이익이 되니까 이걸 받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법치 원칙을 저버리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우리의 방향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첫 번째 과제는 이거 수용할지 말지 그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악법이고 나쁜 법인지를 국민께 설득하든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내가 내내 이제 라디오라든지 방송에 나가서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지. 내년 4월에 우리가 총선을 치를 때 나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역 관련된 뭐 공약이라든지 강동구를 어떻게 강동구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서울에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 그렇죠. 이런 정책적인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그리고 그런 걸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특검이 발의가 돼서 특검이 받아들여져서 매일같이 특검이 브리핑만 하고 앉아있으면은 누가 어떤 국민들이 내 정책과 상대방의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해서 그거에 밖에 관심이 없으시지. 결국에는 인물을 따지고 어떤 인물이 우리 지역에 걸맞는 정치인인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기회, 그런 기회가 우리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 특검은 매우 우리가 조심히 다뤄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내가 한 가지 지금 우리 당이 지금까지 이 특검이 얼마나 뭐 독소조항이 뭐며 왜 이게 악법인지에 대해서 나름 설명해 왔지만 네. 솔직히 말해서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잘 모르세요. 그냥 특검은 특검인 줄 알지. 이 특검이 독소조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요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거는 기대는 뭐냐면 이제 어찌 됐던 간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정치인이 됐단 말이야.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모든 말에는 언론이 달라붙을 거고 포커스 갈 겁니다. 예전에 그 어떤 당대표나 비대위원장보다. 그랬을 때 이 스피커가 주어졌을 때 이 악법에 대해서 왜 악법인지를 잘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리고 그게 성공했을 때 나는 확실히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역할을 한 거라고 나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악법인 이유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 법이 악법이다 나쁜 법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걸 정치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를 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법이 악법인 이유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특검은 기본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법의 주요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그 사인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한참 이전인 민간인 신분에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에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그것을 권력형 비리로 정의한 다음에 다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나쁜 선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그 아니지 뭐 아 그렇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치죠. 근데 제 와이프가 저랑 결혼하기 훨씬 이전에 가령 뭐 어떤 뭐 주식 투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거 역시도 특검을 할 수 있는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그 뭐 출신의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인 내지 그 측근들이 사인 시절에 있었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그걸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특검을 할 수 있는 빌미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 남발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 좌파 진영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주장하는 게 매일매일 언론 브리핑하는 거는 모든 특검법이 다 있는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실제로 이번 특검법에도 사건 내용들 계속 브리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랑 뭐가 다르냐면 지금은 포괄영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영장 발부를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포괄 영장이 됐던 시절에는 그 이 수사를 쭉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브리핑 할 것들을 뭐 정리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3일에 한번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영장을 발부할 때마다 그럼 계속 브리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영장 발부했습니다. 이거 영장 발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 포괄 그 영장이 지금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체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브리핑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사실 시대랑 안 맞는 건 맞아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거는 총선용으로 민주당에 맞는 것도 맞습니다. 이건 민주당 스스로가 제일 잘할 거예요. 이걸 막 이건 총선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기만이죠. 그건 위선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법 자체는 나쁜 법인데 문제는 뭐냐. 국민 여론이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런 백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게 몰카 공작이든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의 반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반대했을 때 그 언론의 역풍 그다음에 여론의 역풍을 만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여기서 무조건적인 반대나 무조건적인 찬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말 그대로 묘수를 둬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아마 한동훈 장관한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을 좀 설득하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을 설득하든지 해가지고 일부 조율을 하던가 전향적으로 치고 나가야지 이건 무조건 악법이니까 안 되라는 거는 아마 저는 언론 그러니까 여론의 역풍을 견디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김건희 특검을 가지고 민주당과 우리 당이 싸우는 게 총선이라는 우물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야 우리 여기 지금 독을 풀 거야. 독을 풀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여기서 죽어서 들어가면은 야 그 독 풀면 우리 다 죽으니까 반만 풀자 좀 나중에 풀자 라고 이렇게 협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걸 막고 좀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 두 개 하나 무너지면은 우리가 또 그렇게 지금 이재명 방탄에 그렇게 몇 달 동안 시달려 왔고 그 1년 반 넘게 시달려 왔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나도 실제로 그렇죠. 그거야 뭐. 예. 지금 이 국회가 시작한 지 4년 됐고 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만 2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만 2년 동안 도대체 이 국회가 정쟁에만 빠져 있을지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국민에게 한 번이라도 다가간 적이 있을까. 그거는 다른 걸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너무 이재명 이슈가 컸잖아.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 또 굉장히 민감하고 폭발적인 이 이슈만 가지고 또 총선을 치르고 정치권의 이슈를 모든 걸 다 덮어버리려고 한다면은 내년 총선이 과연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86 정치, 86 운동권 청산을 할 수 있는 과연 토론의 장이 될까? 난 안 될 거라고 보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악법이면 악법이 왜 악법인지에 대한 설명은 매우 정교하지만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했던 정교하고 매우 강하게 얘기는 할 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들기는 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특검법을 방치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치한 거에 대한 잘못은 있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4개월 전에 패스트트랙 태웠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4개월 안에 총선 전에 그 내용을 조율하거나 거부하거나 아니 이 법이 악법이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했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죠. 그 전까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던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나는 여기에 진짜 목매는 민주당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거 말고는 총선 카드가 없구나.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네. 민주당은 지금 이거 말고 총선 카드가 없어서 결사죠. 김정은에게 핵 같은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이거를 지금 그 원자로 돌리기 전에 사전 차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 관련돼서도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아주 대응을 잘 해야 될 텐데 그 대응을 잘하는 거는 한동훈 장관에게 우리가 일단 맡겨두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비대위원장은 임명이 됐으니까 비대위원이 임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이 비대위원을 누가 하면 좋을까? 요거 관련된 내용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기사 한번 올려주십시오. 한동훈 비대위 7, 89세대 민생 정치를 선언. 이게 7, 89세대가 뭔지 아시나요? 아세요? 다 알지. 다 알죠? 네. 70년, 80년대생. 맞습니다. 586에 대응되는 이 숫자로서의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86세대가 지금 뭐586, 686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7, 8, 9세대, 70년대생부터 90년대생까지 완전히 젊어진 얼굴로 우리는 비대위원이 될 거다. 비대위원으로 구성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동훈 장관 스스로가 70년대생이고 저쪽에는 간판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출석을 많이 하는 소초 출마가 유력한 아 제가 옛날 방송 가서 그런 얘기했다가 욕 뒤지게 먹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 소초 출마설이 있다. 자기 지역보다 소초를 더 많이 간다. 소초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성동이라고 했는데. 아 성동이 왜요? 성동구치소. 아 저는 서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지역구 관리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 가면 거의 지역구 관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초 나가시는 거 아니냐. 역시 본인 스스로가 험지에 뛰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본인 비례대표로 도망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쪽 간판은 그 열심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검사 출신에 또 한 번 어게인 검사 대 범죄자의 구도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엘리트 검사 출신의 한동훈 70년대생 한동훈과 그에 이어지는 비대위원들 이렇게 될 건데 비대위원들 조건 어떻게 어떤 비대위원들이 와야 성공한다고 보세요? 아니 뭐 나는 우린 계속해서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오면 좋지. 네. 그리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이 좋을 거 아니야 일단 테레비라는데. 네. 근데 거기에 꼭 전제 조건이 있다. 뭐냐면 그 7, 8, 9가 어떤 사람들이 오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 7, 8, 9에서도 남녀도 비율을 아마 맞춰줘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커리어. 그래서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왔던 준비된 정치인들 내지는 비대위원들. 그리고 아마 그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 민간 쪽이라든지 뭐 어느 쪽에서든지 본인들이 실력을 쌓아온 한동훈 같이 한동훈 같이 이렇게 그 본인 캐리어를 제대로 쌓아온 사람들이 와서 본인 실력 발휘를 하면은 그런 상징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지역 안배 예전에 우리가 지역 안배 많이 했잖아. 지역 안배는 요만큼 요번만큼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결국에는 네. 세대 교체에 방점을 줘야 되고 결국에는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방점을 줘야 된다. 나는 좀 생각이네요. 이런 생각이 들고 난 여기 있어서 좀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메시지가 그렇죠. 어디서 봤냐면은 박민식 의원이야. 아 박민식 장관. 왜냐하면 박민식 장관이 전번에 뭐 뉴스에 나왔을 때는 뭐 분당을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장관 출신이 뭐 이렇게 양지만 찾아가냐 하면서 굉장히 논의가 됐었잖아.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뉴스를 탔는데 거기에 맞아요. 이영 장관 얘기도 나왔고 누구 나왔었지? 그 홍보. 예, 네, 그 강승규 수석. 강승 아니지 분당을. 아, 김은혜. 김은혜, 김은혜. 맞아. 이렇게 셋이 나오면서 장관급 사람들이 가가지고 양지에서 싸우고 있는 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박민식, 장관이, 전 의원이잖아. 이제 영등포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뉴스를 보면서 아, 이제는 영등포가 서울은 지금 49개 중에서 8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렇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모든 곳이 다 험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험지에 가가지고 본인이 도전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 이제는 조금 소위 말해서 이게 교통 정리 아니면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승원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비대위의 우리 당 지도부의 좀 비주얼이 바뀌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요. 지금 저도. 민주당 최고위 딱 앉아 있으면은 일단 이재명 앉아 있고 그 옆에 홍익표 원내대표 386 운동권을 대표하는 홍익표 앉아 있고 그 오른쪽에 막말의 최고 주자 정청래 앉아 있고 그리고 그 한켠에는 고민 없이 정치하는 고민정 앉아 있고 그리고 코딱지 최고 박찬대 앉아 있고 그리고 온갖 의혹의 비리백화점 서영규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도대체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친구 없어져서 외롭고 힘든 장경태 앉아 있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모든 딱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는 순간 아 무슨 얘기 할지가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좀 이렇게 새롭게 보여지면은 우리의 지도부는
뭔가 스타트업 같은 그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비주얼 자체가. 아, 쟤네가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비주얼의 변화. 그러니까 좀 크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비주얼의 변화가 굳이 더 젊고 더 여성을 많이 하고 이런 거에는 좀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 그냥 무조건 나이가 맞는 방패도 아니고 여성이 많은 게 맞는 방패도 아니고, 다만 이게 더 새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넣되 총선을 앞두고 있는 비대위인 만큼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네.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무감각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지지율 요동치고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각 같은 거죠. 그런 부분들에 좀 훈련된 사람들은 공격수로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형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마평을 오른 사람도 좀 있나요? 비대위원? 네. 아니 근데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 중에서 사실 뭐 직접적으로 본인이 전화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다는 게 이수정 전 교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분도 오늘은 절대 비대위원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뭐 이름만 올라왔지 전화를 받았다 뭐 이렇게 나온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누가 하마평에 올라오는지,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진짜 실질적으로 얘기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하마평만 무성해요. 막 뭐 누구 들어간다, 누구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은데, 정작 아직 구체적으로 누가 나왔는지는 뭐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앞서 형님 두 분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도 좀 고민이 돼요. 그 저는 근데 한편으로 약간 보여주기식 인사들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전문가도 좋고 뉴페이스 좋은데 이게 총선 앞두고 말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데, 정치적 용어라는 게 사실은 그 민감하니까 약간 그 정치적 용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선거 전후로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공격 포인트를 삼아서 눈덩이를 굴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뭐 그런 것 실제로 저도 좀 당해봤었던 일들이라 앞뒤 맥락 다 잘라서 공격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름의 좀 학습 내지는 훈련이 되어 있는 그 비대위원이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뉴페이스라도 라는 저는 기대는 있습니다. 물론 일단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다 임명을 하는 비대위 체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거의 다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비대위원들이 오히려 약간 뒤로 빠져있게 되고, 비대위원장 얼굴 하나만 나올 겁니다. 그 한동훈 장관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보여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비주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리고 저쪽에 상대편의 장경태 등등이 있는 한 좀 든든한 마음도 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를 꾸릴 때 좀 우리가 맨 처음에 1세대 그 가요 아이돌을 보면은 누구는 큐티, 누구는 섹시, 누구는 스마트 이렇게 좀 컨셉을 잡잖아요. 맞아요. 그런 컨셉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고 직설적이고 솔직한 걸 쓴다라고 하는 건데, 여의도 문법이란 게 뭐냐면은 그냥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좋아도 안 좋은 척, 안 좋아도 좋은 척, 내심을 알 수 없게 하는 게 여의도 문법이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국민들께는 직설화법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여야 협상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싶은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좀 그런 여의도 화법이 필요한데, 좀 그 균형을 맞추는 비대위원들로 있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아까 전에 근데 나는 다시 한번 지금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위원장 수락 연설 전문을 보고 있는데, 어찌했던 간에 그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는 말을 한 거 아니야? 네, 네. 나는 비대위원도 지금 우리가 얘기는 나누고 있고 여러 이름들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그 이름들마저도 다들 다 한 번은 써먹었던 이름들이다. 그래서 혹시 진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름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런 기대도 해볼 만하다고 봐.
알겠습니다. 그렇게가 되고요.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방금 기사를 기사 제가 방금 보내드린 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제가 뭐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하나 이게 뭐냐면 제가 왜 비대위원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제 얘기인데 오마이뉴스가 딱 여기 기사 하나 썼어요. 다른 데서 하나도 안 썼고 그 언제? 이게 이제 대선 때거든요. 국민의힘 또 구설수 자영업자 늘 힘든데 왜 지금 추경?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형님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 민주당 이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 사람들이 또 뭐 이 대선 앞두고 돈 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 영업정지 엄청 세게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풀 워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영업 제한을 해놓으면 과거에도 영업 제한을 해가지고 힘들었고 지금도 영업 제한해서 힘들고 앞으로도 영업 제한이 있는 한 힘들다. 근데 지금 당장 추경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영업 제한을 해놓은 상황에서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땄냐면 이제 기사 내려주세요. 이거는 그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는 영업 제한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다 끊고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김재섭 자영업자 과거에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든데 왜 추경하나 라고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비대위원들의 말이 이게 되게 아다르고 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저 민주당에서도 앞으로도 공격할 거거든요. 이거 아무튼 민주당 이 정도의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를 전제하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요 기사를 소개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주제를 저희가 다뤄야 되는데. 아, 전 그 전에 한동훈 위원장 첫 행보로 뭐 했으면 좋겠냐. 오. 우리 이거 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할까요?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끝장 토론 한번 자유주제 끝장 토론 한번 제안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겠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전에 김기현 대표랑도 뭐 둘이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래서 안 받고 저래서 안 받고 막 뭐 해서 안 받고 막 서로 그러다가 안 했잖아요. 한동훈이랑 안 하겠지. 시원하게 나랑 끝장 토론 받아주면 내가 영수회담 한번 제안해 볼게. 이렇게 그런 좀.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은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사실 우리 당대표잖아. 네, 네. 그럼 보통 당대표가 되고 원내대표가 되면은 다른 당의 타당의 이제 대표들을 이제 쭉 찾아가잖아. 그 당으로. 그러니까 그 모습은 나오겠지. 그래서 그 찾아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까? 그죠. 아주 떨떠름한 표정으로. 와, 근데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위원장이랑 한동훈 대표죠, 이제. 둘이 그 뭔가 여야 회담으로 악수하는 모습 보면 되게 이상하게 뭔가 낯설면서 재밌겠다.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무튼 그거는 뭐 그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립니다. 요거 그 아라잇 한우 진짜 맛있습니다. 요건 제가 장담하는 이 정말 고퀄리티의 안동 한우니까요. 젖소 아닙니다. 유구 아닙니다. 이거 안동에서 우리 농부들이 직접 키운 축산업계에서 키운 안동 한우로 만든 이 한우 요거 선물 세트로도 좋으니까요. 연초에 꼭 한 번씩 구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고정 댓글로 했으니까 구매해서 해주시면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다. 그 맛은 제가 보장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